한정식 선생님 여러 저서들을 냈는데 지금은 아마 절판이 됐는데 찾아보시면은 이 글들이 굉장히 좋아요. 사진도 좋으신데 그 글들이 좋아서 제가 이제 사진을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됐던 그런 책 중에 현대 사진을 보는 눈 이런 책이 있고 사진과 거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진이란 결국 사물의 형태 속에 숨어 보이지 않는 어떤 의미, 사물과 사물 사이에 형성되는 내면적 관계를 구체적인 형태로 시각화시켜내는 작업. 우리가 어떤 장면을 봤을 때그 사물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의미, 내면적 관계라는 게 나와 사물과의 관계도 될 수가 있고 사물들이 서로 연관돼서 느껴지는 그런 관계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형태가 사진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형태로 시각화시켜서 내는 것에 대한 이름이 바로 사진이다. 그러니까 사진은 어떤 사물의 의미를 포착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찍는 사진들은 어떤 의미를 포착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일까라는 게 이제 우리의 궁금증인 것이죠. 사물의 관계나 존재의 의미는 사진가에 의해서 규정된다. 사진가란 카메라를 통해서 그 관계나 존재의 의미를 파악해 영상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존재의 의미가 파악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진을 찍는다. 현대의 사진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신 건데 어떤 사물과 사물의 관계, 나는 무엇을 봤고 그 존재에서 뭘 느꼈고 근데 그걸 표현해내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다라는 것이 이제는 단순히 그냥 있는 장면을 예쁘게 찍는다라는 걸 넘어서 내가 저것에서 느껴지는 것은 뭔가라는 걸 느끼고 그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 시간의 개념과 비슷한데 셔터를 누른과 동시에 사물의 움직임은 고정된다. 흐르던 작가의 의식이 하나의 의미로 형태화된다. 셔터를 누름으로써 고정된 사물은 사물 자체의 존재가 아니라 작가의 의미로 의식화됐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사물은 사진 속에 멈춰버리잖아요. 작가가 어떤 생각의 흐름이 시간적으로 쫙 가고 있었는데 찰칵 블랙 탁 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그대로 사진 속에 작가가 생각했던 어떤 프레임이 프린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셔터를 누르는 것은 이미 사물이었는데 이미 사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과를 찰칵 찍었는데 그것은 사과일 수도 있고 빛이 떨어진 어떤 실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작가의 어떤 생각의 의식으로 의식화돼서 하나가 그냥 프린트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건 도대체 뭔데? 내가 찍은 생각의 결과물은 뭔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보는 게 과제예요. 그래서 시간의 연속성 없이 현실 은 존재할 수 없다. 시간이 단절되는 순간 현실은 사라진다. 그리고 죽음이 그 자리를 메운다. 죽음, 사라진 현실의 자리를 메운 죽음. 죽음은 사진의 본질이다. 시간은 계속 연속해서 흘러가는데 어떤 꽃이 죽었어. 그럼 이 꽃의 시간은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 시간은 사라진 것이고 그게 현실이 단절돼 버린 거죠. 현실이 시간이 여기까지 오다가 찰칵하고 끊겨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의 삶이 단절돼서 시간이 멈춰버리면 그것은 죽음이 되는 것이고, 죽음이 그 사라진 현실을 대체하는 어떤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이라는 것은 찰칵하는 순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필립 허키스 선생님이 시간을 잘라내서 뭔가 초월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을 잘라낸 것은 죽음이고, 그 죽음이 사진의 본질이에요.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흘러간 시간 안에 무언가를 포착하는 것이고, 그 무언가가 무엇이었는지가 사진의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찍는 사물은 그냥 예쁜 것을 찍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연속성 중에서 어떤 사물의 어떤 부분을 찍는 것인데 그 사물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는 게 이제 사진에 대한 의문이 되겠죠. 사진은 회화를 문학성이나 일화성, 심지어 대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고 피카소 대관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진의 탄생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회화의 탄생이라고 그랬어요. 묘사라고 하는 힘들고 귀찮은 작업에서 벗어나서 추상의 새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회화의 오늘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 사진이다. 왜 사진이 발명이 됐었냐고 하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가들은 일이 많은데 그것을 빨리 그려낼 수는 없잖아요. 하루나 일주일이나 한달 이상의 시간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오래 걸리고 너무나 귀찮은 작업이 찰칵하는 사진이 나와버린 거예요. 잘 그리고 잘 묘사한다고 해서 좋은 작품은 아니죠. 작가가 뭘 표현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넘어서는 작가의 의식을 그 안에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묘사라고 하는 힘들고 귀찮은 작업에서 벗어나서 추상이라는 새 영역을 개척한 게 이제 회화의 오늘을 가능하게 해줬다 했는데 사진도 묘사를 하거나 어떤 것을 사건을 계속 설명하려고 하니까 예술가들은 완전히 추상의 세계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 추상이 내가 현실을 보는데 그 현실에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추상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진은 현실은 분명 아니지만 분명히 현실이었던 것. 시간이 단절됐을 때 현실을 거부하지만 현실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올 수 없는 게 사진이다. 사진의
특징. 현실 아닌 현실. 현실을 찍었는데 현실이 아닌 것이고 사진에 찍힌 것은 사물이었는데 사물이 아닌 것이고 이것이 사진의 현실성이자 사진의 리얼리티다.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착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봤던 그 느낌대로 찍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제일 우리의 착각인 거죠. 내가 봤던 색깔대로 그대로 찍는 그 묘사의 기능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고 저기 봤던 나무를 내 느낌대로 해석하는 게 이제 작가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만네이라는 이제 사진가가 뭐라고 했냐니까 영감, 인스퍼레이션을 주는 것이 정보를 주는 것보다 좋다라고 했잖아요. 감각,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정보를 주는 것은 신문에서 보는 그런 사진과 비슷한 것이에요. 그런 것 보다 나는 영감을 주는 작품이 좋다라는 의미고 같은 사물이나 같은 장소나 같은 공간을 찍는데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좀 다르게 찍을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물의 외형은 메시지를 왜곡시키기 쉽다. 그 외형을 과감히 벗어던질 때 메시지는 순화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물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자 하고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형적인 느낌을 벗어던질 방법을 생각해봐라 그런 의미입니다.